네, 고래 싸움에 두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. 누가?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. 막 그냥 뭐 약간 아웃됐다 살아났다 아웃됐다 살아났다 막 계속 이랬어요. 자, 김 기자, 민경욱 의원 뭐 어떻게 죽다 살아났다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? 네, 공천 과정에서요.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다가 결국에는 공천을 받긴 받았는데요.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. 야. 지금 민경욱 의원은 예. 인천 연수을의 후보입니다. 그렇잖아요. 처음에 컷오프를 당했어요. 그리고 공관위에서는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. 아. 최고위가 요구를 해서 여기에서는 좀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선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민경욱 의원이 이겼습니다. 그래서 공천이 됐는데 공관위가 또다시 무효 결정을 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재추천하게 이릅니다. 아이쿠야. 그런데요, 최고위가요 또 한 번 이 공관위의 요구를 복잡해요. 기각해서 결국에는 민경욱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차례나 결과가 바뀐 겁니다. 그러네요. 자, 최고위가 너무나도 이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무시하고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 지적이 나왔는데요.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일부 지역 교통이 전복되면서 최고위가 공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당 대표로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. 국민들에게 좀 더 매끄럽고 보기 좋은 공천이 되도록 노력을 했지만은 그런 점에 다소 아쉬운 점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. 야, 정말 이런 경우가 참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민경욱 의원 컷오프 됐다가 사실상 저 땐 죽은 거죠. 그래서 최고위가 저기 공관위에 다시 좀 심사하세요 해가지고 경선 치렀는데 승리. 이땐 살아났다가 공관위가 또 어제는 안 돼 안 돼 민경욱 무효 결정 죽었다가 한밤에 어제 황교안 대표가 다시 최고위원회 열어서 안 돼 다시 살려야 돼 민경욱. 그래서 이제 공천이 확정된 거예요. 다시 살아난 거죠. 야, 우리 말씀 중에 장성철 소장 나오셨는데 이런 경우 좀 흔치 않은 경우죠? 처음 봤습니다. 처음 봤습니다. 네. 저도 이제 정치권에 한 25년 있었는데요. 네. 이런 식의 한 지역구를 놓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네 번이나 뒤집힌 경우는 처음인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별의별 희한한 흉흉한 소문들이 많아요. 무슨 흉흉한 소문이 많습니까? 황교안 대표가 이 사람을 챙긴 거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, 네. 김세용 공관위원이 민현주 의원을 주려고 그렇게 장난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민현주 의원이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는데 왜 민경욱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켰느냐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뒷얘기가 많습니다. 우리 장 소장께서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 약간 기대가 됩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이겁니다. 황교안 대표는 어제 민경욱 의원의 아마 여러 가지 공천이 막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공천을 내가 대표로서 정리한 것뿐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으나 진중경 교수는 아유 개그를 하세요. 개그를. 민주당 장기 집권하겠네요. 뭐 이렇게 얘기했고 황교익 씨 붙였다 뗐다 하는 무슨 포스트잇도 아니고 민경욱 의원한테 왜 그런데요.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우리 또 최수영 우리 교수께서 나오셨는데 어제 저 민경욱 의원의 저 공천 과정은 좀 우리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? 정말 롤러코스터였죠. 예. 한밤에 롤러코스터가 탄 건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. 이번에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황교안 대 김용호의 힘겨루기가 어허. 마지막에 이렇게 그 최대 갈등으로 잠복돼 있다가 폭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. 왜냐하면 마지막 네 곳의 공천을 공관위가 했던 것을 최고위가 뒤집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바로 즉각 마치 이제 공관위가 반발하듯이 여기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의 그 경선 결과에 대한 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.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. 사실 이거는 이후에 저는 불과한 것 같고 예. 여기 내재된 어떤 그 황교안 친황 세력과 이른바 김용호 의장 공관 세력 간의 어떤 그 갈등이 내재된 갈등이 폭발한 사안이다. 저는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선거 이제 후보 등록 하루 직전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? 예. 자,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물론 이것이 이제 후보 공천이라는 것이 선거가 시작, 시작되면은 선거 국면에 파묻혀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. 그러나 저는 이번 보수의 품격을 보여줘야 할 통합당의 공천 과정 자체가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고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국민에게 상당히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. 예. 이 대목은 좀 뼈 아픈 대목이다. 전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. 뭐 지금 이제 그 민경욱 의원이 인천 연수을에서 이제 공천이 지금까지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아웃이 됐죠.
민현주 전 의원, 연수을에서 같이 경쟁을 벌였던 민현주 전 의원은 일단 아웃이 됐습니다. 민현주 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했죠. 오늘 마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했더군요.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황교안 대표가 저에 대한 개인적 감정, 개인적 판단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민경호 후보와의 그 경선으로 바뀌었던 그 과정에서도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이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가 간곡하게 부탁했다. 이거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결국 선거 이후에 친박과 황교안 대표 체제를 어떻게든 고수하겠다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 발악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. 민현주 전 의원. 장 소장 한 말씀 하시죠. 발언이 세네요. 발악이라는 것까지 하면. 그러니까요. 이 민현주 민경욱 의원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불쾌하게 생각할 분이 있어요. 누굽니까? 유승민 의원입니다. 유승민 의원? 왜 그럴까요? 민현주 의원은요. 유승민 의원의 대표적인 측근이에요. 직계죠, 직계. 그렇죠. 유승민의 직계, 민현주. 맞습니다. 민경욱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아끼는 대변인이고요. 그러네요. 그 황교안 대표의 측근과 유승민 의원의 측근. 이 두 분이 부딪혔는데 결국에는 예. 당대표의 측근이 살아남은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황 대표는 예. 의심을 받게 됐고 예. 공천관리위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. 예. 자, 그런 또 포인트가 있었네요. 장수장 말씀 듣고 보니까. 황교안 대 약간 유승민 약간 이런 또 이게 관전 포인트였다.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.